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악성 코드 동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정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죠. 정적 분석은 우리가 파일을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PE 정보나 아니면 스트링 정보, 문자열 정보,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동적 분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같이 실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 동적 분석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행하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후에 이야기할 그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또그 분석을 해요.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도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세밀하게 분류를 하면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사실 코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시키는 거, 그런 과정들을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한 것은 이제 뭔가가 실행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변화들을 캡처를 하는 거죠. 캐치를 하는 겁니다.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떤 로그 정보 같은 경우나 거기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에서 가장 프로그램의 영향을 쉽게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직접 실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런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A라는 단계에서 B라는 단계까지 실행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정보들을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 악성 코드죠.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정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IAT 정보 같은 경우나 문자열 정보만 보고 대충 추측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 동적 분석까지 하게 되면은 앞에서 이게 정리한 건, 우리가 좀 추측을 했던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어떤 방향대로 예, 실행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URL 주소하고 만약 연결되어 있다. 악성 코드의 URL 주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EX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이 URL에 접속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겠죠. 접속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파일들을 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실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PC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악성 서버에다가 이제 보내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정적 분석을 할 때는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단지 URL 주소만 이제 확인을 어느 정도로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또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더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동적 분석이란 것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악성 코드를 실행 전후 상태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후라는 이야기 뭐냐면은 내가 어느 A라는 시점이 있는데, 이 A라는 시점에서 파일들을 EX 파일들을 실행을 하면은 B라는 시점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 어떤 형태들 정보들이 쌓이게 될 건데, 그 차이점을 보면은 얘가 어떤 것들이 생성이 되고 새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수정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 실행을 할때 우리는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호스트하고 네트워크 환경 그런 구성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과 프로그램 실행,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서비스 등 관련된 항목들이 변경이 되는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디 파일에서 프로그램에서 좀 실행되고 있다, 어떤 이거는 뭐 이런 IAT는 어떤 정보들을 좀뭐 이렇게 뭐 발생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서 주로 어디에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등록되면 어디에 동작되고 어디에 실행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시 발생하는 그런 네트워크 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분석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제 동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이 조금 여러분들 과정에서 많은 비율을 또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 난독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무튼 악성 코드 트래픽 분석도 이제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될 건데, 그 전에
기본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하는 이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트래픽 하는 그런 과정들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이제 좀 강의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적 분석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적 분석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그 도구들, 동적 분석하는 도구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실습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교차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PPT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세스 그런 아니 PPT로 이론적인 부분들하고 설명을 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습을 할게요. 우선은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거기다 이제 시스 인터널즈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도구들 인터널즈라는 이 도구들을 안에서 좀 많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동적 분석을 할 때 이 시스 인터널즈에 있는 도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적적 분석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라고 하는 도구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될 때 이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그런 환경 설정 아니면 어떤 값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값이거든요. 텍스트로 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값인데 이 레지스트리 값을 건들면은 이제 운영체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잘못 건들면 운영체제가 부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요.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 값에는 이 모든 프로그램들, 그 다음 운영체제에 필요한 그런 환경 설정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우리가 파일 같은 경우에도 파일이 어느 구간에서 생성되고 수정되고 그 다음에 뭐 삭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동작이 되면서 어떤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될 건데 그 많은 변화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뒤에서 실습해 보면 되게 좋아요. 이 도구가 되게 좋은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루트킷 같은 경우나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IO를 제어를 하는 루트킷 탐지가 있는데 루트킷이라는 것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저 모드라고 유저 보드가 있습니다. 유저 단, 보통 이제 커널 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저 단하고 이제 커널 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면 다 유저 단에서만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커널 단은 말 그대로 운영체제라고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체제 핵이다. 운영체제를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중요한 그런 기능들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커널 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널입니다. 한글로 이제 커널인데 이 커널 단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용자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구간이에요. 쉽게 사용자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막 그 뭐냐 이렇게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겠죠. 운영체제를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성코드가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권한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시스템 권한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접근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루트킷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커널 단이나 그런 것들을 건드는 그러한 악성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저 단에서 탐지하기가 되게 어렵죠. 이 영역까지, 이 아래에 있는 영역까지 내려가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탐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프로세스 모니터는 바로 이런 루트킷 탐지나 그런 것들이 동작할 때는 좀 탐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탐지 불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막 그 순서대로 막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뭔가 정리하거나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따 그걸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모니터를 한번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동작시켰던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 파일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가상 환경으로 여러분들 이제 실행을 해 가지고요.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제가 시스 인터널즈를 다운로드 받았을 겁니다. 시스 인터널즈 다운로드 받으셨고요. 혹시나 시스 인터널즈를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우리 가상환경 안에서 뭐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밖에서 받으셔가지고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스 인터널즈 스위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스 인터널즈 스위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스 인터널 스위트라는 것은 바로 이제 모음집이라는 소리죠. 모음집 스위트가요. 그래서 시스 인터널 스위트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프로세스 모니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사용했던 어떤 P 포맷 같은 거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뭐 스트링 정보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뭐 리소스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것은 저와 같이 이렇게 압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 정보에서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했던 환경은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비트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모니터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작이 돼요. 굉장히 뭔가 많이 동작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폰트를 조금 키워볼게요. 저는요. 더구나 많이 키우면 좀 더 오히려 복잡하게 지기 때문에. 아이고, 좀 이상해졌죠? 12 딱 적당할 것 같네요. 자, 걷다가.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예, 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 있죠? 요거 옆바. 이 아랫바를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뭔가 계속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가 이제 노트패드나 뭐 같은 거를 이제 좀 동작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노트패드 같은 거를 동작을 시키시면은 뭐가 확 올라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아무튼 컴퓨터가 움직일 때마다 뭔가가 움직인다. 예, 뭔가 움직여요. 요 움직이는 것이 이제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 모든 정보들을 출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용자 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 거의 모든 이벤트들은 여기서 다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 있잖아요. 요것들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레지스트리 정보,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보면은 쇼 레지스트리 정보, 그 다음에 여 같은 건 파일 시스템 정보, 그 다음에 요거는 네트워크 액티비티 정보,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세스 스레드 정보, 스레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략한 필터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필터링 기능이 뭐냐면은 내가 보고 싶지가 않아. 저는 파일 시스템 정보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키면은, 비활성화를 시켜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파일 시스템 정보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제어가 안 돼요. 예. 네. 자, 확대를 한번 하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힘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 아이콘들이 보면은 파일 시스템 정보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파일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쿼리, 뭐 디렉토리 정보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파일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요 크리에이트 파일이라는 것은 파일을 생성했다라는 그런 의미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파일에 접근을 했다. 파일이 뭔가 실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도 크리에이트 파일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크리에이트 파일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파일에 접근을 했는데 내가 쿼리 베이스 인포메이션 파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파일이 접근한 것에 파일 정보들은 나는 가져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파일을 뭔가가 얘가 실행이 되고 있으면 실행됐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요? 아, 이 사람이 이 컴퓨터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컴퓨터가 파일을 내가 프로세스 모니터라는 EX 파일을 얘가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운영체제요. 나는 요거 정보들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또다 실행하면은 클로즈 파일 해가지고 이제 닫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폴더에 뭔가가 동작을 하면은 또 그걸 또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실행이 돼요. 반복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를 켜고 있기 때문에 얘가 프로세스 모니터가 중간중간에 계속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아래쪽에 내리시면은 프로그램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뭘 발생을 시켰죠? 노트패드 발생을 시켰죠? 그러면 어딘가에 분명히 노트패드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 노트패드라는 것이 이렇게 동작이 될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이게 굉장히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노트패드, 노트패드 링크 파일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죠. 이게 노트패드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노트패드 링크 파일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동작이 되고 다시 노트패드를 찾다 보면은 뭔가가 나오겠죠. 어딘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에 이제 노트패드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돼요. 굉장히 이벤트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트패드.exe라고는 찾을까요? 그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노트패드 EXE 파일을 저희가 접근을 했고 실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세 개가 어떻게 보면은 실행했다라고 하는 거에 이벤트를 그냥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Create 파일, Query Page Information 파일, Close 파일. 얘는 파일이 실행됐구나. 그다음에 그 경로를 얘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요. Query Directory 해가지고 순서대로 경로들을 찾아가는데 처음부터 또 이렇게 찾아가고 처음부터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 이벤트들은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노트패드라는 것이 실행하고 난 뒤에 또 링크 파일이 업데이트가 또 되죠. 왜냐하면 이 링크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트패드가 실행되면 자동으로 생기는 링크 파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쉘 32.dll 파일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노트패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CMD하고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또 DLL 파일들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는 그냥 노트패드만 발생을 시킨 것뿐인데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필터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필터링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 뭔 말이냐면은, 이 아래쪽에 잘 보시면은 이벤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17만 9천이죠. 그래서 조금만 동작시키면요, 여기서 갑자기 확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패드 뭔가 저장을 해가지고 뭔가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20만까지 확 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프로세스 모니터의 아까 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추적해가지고 이것들을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으려면은 일관성이나 그런 것들을 찾기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여주는, 여기 안에 이제 보여주는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그 항목별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쪽에 보면 이제 클리어라고 있습니다. 클리어, 컨트롤 X예요. 이 클리어 있죠? 요걸 누르시면 이제 여기 화면에 있던 이벤트들이 다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요. 다 확인을 하고, 자, 이 노트패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동작을 시키잖아요. 노트패드 동작을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좀 시키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은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필터링 기능을 배울 겁니다. 상세 필터링 기능. 그래서 상세 필터링 기능을 이제 배울 때는 여기 보시면은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옵션이죠, 옵션. 아, 옵션이 아니고 필터군요, 필터. 자,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 필터 있죠? 필터 있고요.
자, 그래서 필터에서 보면 컨트롤 플러스 L인데 그냥 필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필터에 필터라고 이렇게 여기를 예, 클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터에 필터. 자,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좀 보고 싶어. 아니면은 이제 뭐 네이밍이 아까처럼 패스라는 곳에 노트패드라고 포함된 것만 나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필터링을 써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것들은 뭐냐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각각의 패스냐, 나는 오퍼레이션이냐, PID 값 기준을 할 거냐, 프로세스 네임 기준을 할 거냐, 이제 타이밍 기준을 할 것이냐, 뭐 타임 같은 경우에도 대충 어느 정도 포함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 네임, 아, 패스라고 할까요? 패스, 네, 프로세스 네임, 네, 프로세스 네임이라고 합시다. 자, 프로세스 네임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죠. 이 explorer.exe 파일, 얘네들이 이제 프로세스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확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네임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대문자로 explorer.exe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is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난 좀 모르고 있어. 대충 노트패드라는 것만 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contains라고 하시면 됩니다. contains 포함된다. 그래서 노트패드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 예, 노트패드라고 이렇게 예,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예, 노트패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clude하고 exclude라고 있습니다. include 같은 건 나는 포함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end 구문으로 이제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상단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add를 이렇게 눌러주면 제일 상단에 이렇게 딱 들어오죠. include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include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또 아래쪽에 뭐냐면은 불필요한 프로세스들, 이게 불필요한 프로세스들 같은 경우는 아까 프로세스 모니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분석 도구 자체를 필터링 해가지고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안 보여도 되잖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이스클루드. 그래서 이런 필터링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예, 이스클루드가 예, 되기 시작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다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노트패드가 포함된 것만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요. 얘는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OK를 누르시면은 어플라이에서 OK 누르시면은 이제부터는 노트패드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특정한 이게 악성 코드 분석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랩 01점 예 04인가 02인가 예 00가 아무튼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것들을 이제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건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악성 코드 파일 이름을 알면은 이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나는 시간대를 알려. 이게 시간대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방금 실행을 시켰는데 얘가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파일들을 되게 많이 발생도 시키고 레지스트리 값도 뭔가 발생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발생시키고요. 그러면은 이 타임 기준으로 이 발생 이게 확인했던 이 시간 기준으로 이제 좀 좌우로 실질적으로 이 악성 코드가 실행하기 전후로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은 사실 그냥 이 필터링 했을 때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멀티로 해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패스 같은 경우에도 나는 시작 프로그램에 있는 악성 코드만 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또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에 이러한 간단한 필터링 기능들을 좀 살펴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뒤쪽에 가서 저희가 이 실제 샘플들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이 프로세스 모니터에 이런 필터링 기능들을 해가지고 얘가 어떤 것들 행위를 하는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할게요.